안녕하십니까. 건축동 사진 기자 매 주마다 아니면 상상으로 특별하게 주로. 기술사를 공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예, 우선은요 IC 예,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네요. 서브노트를 만들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예, 우선은 저는 출제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절대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없습니다. 경험입니다. 예, 저는 설계하기 때문에 터널 조명 이런 거 나왔을 때 정말 신나게 썼었거든요. 예, 절대 점수가 높지가 않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강의고요. 예, 우리 조명 설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조명 부하라고 얘기를 하면 예, 저는 조명 설계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 저에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겁니다. 기준은 무엇 무엇으로 할 거고요. 예, 거기에 적용되는 표준도 있습니다. 라고 예, 첫 킥오프 미팅 때 이러한 부분들을 다 제시를 할 겁니다. 물론 그 전에 뭐 건축물에 해당되는 자료 또는 도로에 또는 터널에 해당되는 내용을 받았겠죠. 어쨌든 회의가 진행이 되면 예, 이러한 걸로 할 거고요. 예, 저는 이러이러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는 방폭지역이니까 방폭형 조명기구를 쓰셔야 합니다. 예, 또는요 5개이니까 최소한 IP65 이상의 조명기구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예, 고려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고효율 인증 제품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 다음은요 지금은 전부 다 예, LED 조명기구를 사용합니다. 5개 등이든 옥내 등이든 다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니까 예, 추천해드려야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어쨌든 그러한 기준들, LED를 사용해야 되는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저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저의 뭐 의무라고 해야 할까요? 예, 기술자가 담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예, 어떠한 것들을 고민해야 하느냐라고 해서 아마 저는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의 문제가 조명 부분에 해당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는 100회부터 이 문제에 대한 걸 좀 살펴보도록 하죠. 100회부터 가장 최근까지 나왔던 걸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있고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부분들을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밑에 정리를 따로 해놓기는 했습니다. 우선은 예, 저는 크게 뒤에 이렇게 책장을 넘겨보시면 저는 원론이라는 부분과 조명 설계라는 부분으로 크게 두 가지를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에서 시험 문제에서 예, 원론 부분과 설계 부분의 키워드로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플리커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수능 또는 퍼킨즈 효과요. 여러분들도 뭐 이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것처럼 예, 원론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 설비 설계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해서 전반 조명 설계, 예, 설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균 조도 계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3배관법, ZCM법으로 비교 설명하시오 라고 나와 있죠. 설계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조명과 터널 조명이라고 하는 거. 예, 어떻게 설계합니까? 라고 나와 있죠.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예, 그 다음에 조명 또는 현상에 대해서 뭐 출구부는 어떻게 할 건지, 접속부는 어떻게 할 건지, 기본부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 문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은요. 글레어, 원론이고요. 예, 옥내 운동장에 대한 배치 방법, 조명기구를 어떻게 배치할 건지, 심지어 표준을 이렇게 명시해놨습니다. 사실상 이 표준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답을 할 수 없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예, 기준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관련된 문제로는 제일 먼저 나와야 하는 건 설계시 고려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시 고려사항이니까 설계시 고려사항이 타이틀이 되는 건 뭐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요. 간선 설계 및 배선 설계, 설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 이 순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순서를 여러분들 꼭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부하 선정부터 시작해서 간선의 분류, 그 다음에 배전 방식의 결정, 그 다음에 나눠져서 분전반의 위치와 건축적인 고려사항, 실제 건축에 어떻게 이걸 부설하는 데 방법에 대한 고려 한번 해주셔야 하고요. 배선은 어떻게 해야 되고 부설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예, 좀 정기적인 특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간선 및 분기 회로를 실제 계산하다, 용량으로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때 적용해야 하는 게 허용 전류가 되겠죠. 그래서 부하에서 요구하는 전격 전류하고 내가 간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케이블이나 또는 전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허용 전류하고 예,
등호 세우셔야 되겠죠. 최소한 예 허용 전류가 커야 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호 방식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결국은 차단기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판단 기준에서는 예 과전류 차단기 또는 퓨즈 이런 거 선택하는 거 있죠. 그거 그대로 적용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예 어쨌든 그러한 설비들의 예 지금 그게 뭐 몇 배 뭐 몇 시간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였냐면 그 앞에 있는 문구입니다. 이 과전류 차단기나 퓨즈는 뭘 보호하는 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과전류 차단기 및 퓨즈, 뭐 단락 보호용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 앞에 뭐가 있나요? 간선을 보호하기 위한 분기선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호 방식은 부하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예. 간선과 분기선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간선과 분기선을 보호하면 부하를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예, 그런 걸 의미하고 있고 실제 그거를 도서로 작성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도면으로는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전력간섭 평면도, 그러면 교통도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표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기본서마다 이 표가 조금씩 상이한 건 사실입니다. 예. 우선은 저자의 연구 결과, 논문 뭐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이게 좀 더 복잡한 것들이 있고요. 뭐 그걸 쓰신다고 하는 건 뭐 제가 뭐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우리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거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설계 시 고려 사항은 이거의 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엔 당연히 이 플로차트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 전기 설비 설계 기준에 뭐 그렇게 뭐 많은 플로차트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리고요. 이 조명 설계에 해당되는 플로차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터널, 가로등 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 전반 조명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선 건축 도서, 기준 조도, 조명규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조명규구의 수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나서 부적합하면 한 바퀴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 그리고요. 이러고 그렇게 다 설계를 하고 배치까지 다 끝난 다음에 뭐 당연히 분기회로 설계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도면을 만들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플로차트가 나온다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목별로 조금씩 여러분들이 살을 붙여주시면 되겠죠.